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면허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14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꼬레야 우라. 안녕하십니까? 가장 힘든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힘찬 일주일의 시작을 위해 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대한 외국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곱 번째 대한 외국인은 바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그의 일생을 듣기 전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가실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Okay.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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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랬을까.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언더우드는 13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881년 가을 뉴브런즈윅시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에 입학하여 1884년까지 공부했는데요.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당시 연미권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었던 인도제국에 건너갔죠. 하지만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찾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결심합니다. 그가 한국으로 건너가려던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는 바람에 외국인 입국이 막혔기 때문에 그는 1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며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했다고 해요. 1885년 언더우드는 조선에 입국하게 되고 1886년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재중원의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합니다.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엔 너와 나 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나를 잃던 함정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데 1887년 서울에서는
한국 최초의 장로의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고 평양부 일대 지방까지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이해부터 거의 20년 동안 언더우드는 평안도 전역을 순회하는 선교 여행을 반복했고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북 지역에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1990년 루이 헨리 세브란스가 병원 건립을 위해 재중원에 거액을 기부했는데요. 이 기금을 두고 평양부의 선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언더우드의 협조에 의해 갈등은 해결되었고 1904년 재중원은 새로 지어졌으며 기증자의 이름을 따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교가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건립에도 언더우드의 공이 컸던 것이죠. 번역과 교육에도 힘써서 입국한 직후부터 신약의 4대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한국에 머문 30년 동안 한국어 자료를 모아 한불사전, 한영사전, 한영문법을 편찬했습니다. 1885년에 입국하자마자 서울 정동에 있는 한국 최초의 고아원인 언더우드 학당, 즉 경신학당을 설립했고 1915년에는 경신학당을 모태로 고등교육기관인 경신학교 대학부, 즉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을 설립했죠.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 난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이제 나에게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전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줘 않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Yeah, yeah yeah 왠지 오늘만은 그렇게 보내기 싫은지 밤이 고통스럽겠죠 그때가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날 안아주진 않았을까요 같은 조선에서 활동했지만 언더우드는 알렌과 달리 민중에게 직접 다가가는 아래로부터의 선교 방식을 지향했습니다. 또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이속 챙기기 바빴던 알렌과는 달리 청량 결백했으며 자신의 집을 고아원이나 교회 건물로 기꺼이 내놓을 정도였죠. 하지만 의외로 자신의 선교 방식과 교리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며 일체에 의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장로회에서의 최초의 장로회 선교사로 연세대학교에서는 설립자로 추앙하고 있으며 한국 개신교 역사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928년 연희전문학교 교정에 동상이 세워졌다가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중에 일제가 포탄을 만든다고 동상을 뽑아가는 바람에 광복 이후에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동상을 또 뽑아가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고 세 번째 동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 역시 한국과 연세대에 대대로 공헌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문의 구성원 전원이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해요. 이로써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 그의 일생을 가슴속에 묻어두며 11월 14일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꼬레아우라 제작 및 진행의 박윤진, 기술의 이종윤이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서울 종로 종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백년의 역사는 저들의 아니 우리 열사들의 핏자국이 감동 한세기의 외침에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백년을 향한 안보 너와 내가 우리가 되야마 완고해 지켰지 투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도 우리 만들어내는 힘만 있을 뿐 저들처럼 쨍쨍한 맑은 날 또 싸워 이젠 더는 참지 못해 지겨워 결국 네 손을 뿌리쳐 돌아서며 하는 마음을 천천히 걸어 조금씩 주변을 서성거려 부산이 있는지 없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너 너와 같이 맞췄던 내 폰을 들어 네게 전화를 걸어 진짜 끝이야 너도 다른 남자 하나. 나를 붙잡아줬으면 해 눈물 뚝뚝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We fight and scream break up beneath 늦은 밤 나 위에 꽃을 사다 온 Homesick 한다고 한여름밤에 설렘도 처음으로 돌릴 순 없어 자존심 버리고 배를 눌러 뻣뻣히 있는지 없이 벌써 단잠에 빠져든 너 너와 같이 맞췄던 목걸이를 뜯어 잠든 네 얼굴에 던져 진짜 끝이야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아 못된 말만 골라 내게 전송해 사실은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난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